저는 주로 지금 내는 차도 녹차이고 이것은 올해 제가 만든 동춘차입니다. 동춘차는 물론 녹차입니다. 녹차를 좋아하고 주로 녹차를 마시는 이유는 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성은 녹차가 가장 순수한 그런 품색을 지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품색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그 자체의 진면목을 녹차가 드러내기 때문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녹차가 그러므로 재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차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세계를 초이스님은 신묘한 세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듯이 이것은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신묘한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치한 제다법에 의한 차, 그러한 정치한 제다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면 신묘한 맛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묘한 세계라는 것은, 녹차가 지닌 신묘한 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녹색이라는 것은 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이 있는 곳에를 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생기를 느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집의 시기를 거칠 때에 푸른 녹색이 있는 데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음식에 가까운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오랜 경험이 바로 녹색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이유이고, 이 녹색은 생명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옛날 사람들이 녹차를 선호했던 이유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신묘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활활한 기운에 있는 것이고, 또 오염되지 않는 맑은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현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 녹차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원론적인 차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차를 다루기도 어렵고 녹차는 만들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치한 차에 대한 이론과 그런 것에 차를 다루는 데에 정신을 몰두하지 않으면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화를 준다든가 우리에게 시원함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달고 아름다운 세계를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는 차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론서에서도 차를 다루는 것에 대한 정치한 이론들이 정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녹차는 우리에게 생명성을 유지해주는 가장 좋은 덕목을 지닌 것이 녹차이고, 또 인간이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맑은 세계라는 것을 구현하는 것은 그 동질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녹차가 그러한 품색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운이 아주 온화하면서도 맑은 기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한, 그러한 정체된 그런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생명성은 녹차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옛날 사람들도 그러한 그 가치 때문에 녹차가 선호되었고 그런 역사가 오래오래 존속되어지고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